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제가 지금 핑크 색깔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밑에 이게 화분이 좀 커요. 화분이 넓이가 22, 넓이가 20이에요. 밖에까지 해서 22, 높이가 24예요. 높이가 24, 넓이가 20이라서 화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난석, 굵은 난석 좀 깔아줘요. 이거 깔아주는 건 그냥 물배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우라고요. 마사 같은 거 넣어도 마사라든지 폴라이트 넣어도 되고요. 마사를 넣었을 때는 약간 무거워요. 그게 돌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이제 마사하고 이게 상토가 6이고 마사가 4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혼합해 놓은 거를 제가 섞고요. 나는 물을 자주 주는 성향이라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면 마사를 좀 더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더니 상품이 잘 커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 채워주고요. 어느 정도 높낮이 맞춰서 이렇게 상토 넣어주시고요. 혼합한 거 상토 넣어주고 한번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뿌리 아주 좋아요. 뿌리 아주 좋아서 저는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자극 주고요. 이렇게만 자극 주고 위에 조금 이렇게 좀 거친 걸 좀 뜯어줘요. 위에는 사실 뿌리하고 아무 연관 없는데 뜯어줘서 이렇게 꼬집기로 이렇게 뺑 둘러서 해주고요. 저 여기다가 지금 세포터 넣으려고 그러는데 세포터 넣기에는 조금 화분이 작은 감도 있는데 근데 컸을 때 늘어지는 상품이라 사실은 그게 별로 진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뿌리 아주 하얗게 뿌리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극 많이 주면 지금 얘네들은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꽃 피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여기는 온실이잖아요. 온실이니까 그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두 포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발은 늘어지는 상품이라서 저는 여기다가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세 개를 빡빡하게 넣어서 심어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늘어져 가지고 엄청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세 개를 넣을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개발을 물을 너무 자주 주세요.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물을 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각자 환경마다 틀리고 또 식물도 물을 잘 먹는 시절이 있고 또 덜 먹을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얘네들 한참 성장할 때인데 물은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날씨 온도가 그렇게 덥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그 겨울 상품이잖아요. 겨울 상품이라서 지금이 한참 좋을 때예요. 한참 성장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질반질 아마 고객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집에서 얘 반질반질 막 윷나게 크는 거. 그렇게 크면은 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뺑 둘러 다 됐어요. 다 돼서 이제 옆에 흙만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토분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주먹 하나 들어가요. 이쪽도. 그리고 이게 세 개를 심었기 때문에 여기도 주먹이 들어가고 여기도 주먹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흙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흙 요거 갖다가 이제 여기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 대부분 죽였어요 이렇게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언제 죽였냐고. 잘 나다가 늦여름에 죽였다고 그래요. 늦여름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엄마랑이 그랬어요. 저는 이제 촌 사람이라 항상 촌하고 비교를 하는데 곡식 익히려고 이렇게 덥다고 그래가지고 막 따끈따끈 하잖아요. 따끈따끈하다 못해 다 진짜 머리 벗겨지게 뜨겁잖아요. 그 말복 지나고 그 열흘 동안에.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그때 물을 많이 주셔요. 그때 죽여서 실패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그 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아우 이제 여름 다 지난 것 같다 해서 물 주잖아요. 이 농가들도 똑같아요. 선수들도 그냥 조금 마음 급하게 먹고 물 한번 잘못 주면은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개발은 키워보니까 저면으로 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을 충분히
물을 충분히 먹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3포트를 넣었더니 꽃이 좀 많으니까 다 활짝 핀 것 같아서 지금 소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밤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아, 요즘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낮에. 낮에 바쁘고 너무 덥고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나와요, 화면이. 너무 막 햇볕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집에서 개발을 사서 키웠는데, 이제, 뭐랄까요. 잘 큰 거죠. 잘 키워서 꽃봉오리가 많이 안 졌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답변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요 좀 넘어놨죠? 요거다 얹어 놓고 할게. 요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끝에 빨긋빨긋한 게 다 꽃봉오리예요. 빨긋빨긋하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주황은 이런 걸 팔았거든요. 요렇게 깎고 왔는데 집에서 이제 요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막 반질반질 하잖아요. 얘 지금 사진 속에서 봐도 반질반질 하잖아요. 얘가 제가 며칠 전에 물을 먹였어요. 흙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물을 먹여가지고 물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이파리가 그냥 반질반질 하잖아요. 이렇게 반질반질. 이럴 때는 물을 안 줘도 되는데 집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꽃봉오리가 요만큼씩 올라오는데 약간 시들은 것 느낌이 있다 이럴 때는 저면으로 충분히 물을 먹이세요. 그리고 베란다에다 놓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얘네들 식물들은 말을 못할 뿐이지 아주 민감하거든요. 얘를 꽃 보고 싶다고 또 막 햇볕 뜨는 쪽 막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자리 옮기면은 이게 꽃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농장은 온도가 높았는데 저희 집은 무조건 추우면 되는 줄 알고 제가 했다가 꽃송이 다 쏟아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지 마시고 자기 원래 자리에다 물 저면 해주고 원래 자리에다 그냥 얌전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부터 또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어쩌다 영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때 이제 얼리는 거거든요. 거실 창 쪽으로 다 담겨 주시고요. 이렇게 담겨서 놔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이 제일 추워요. 해 뜨기 전에 5시부터 6시, 7시 요 사이가 춥거든요. 요때 거실 문 활짝 열어놔 주세요. 거실 순한 공기 이렇게 다 베란다로 빠지게. 그건 이제 만약에 주택에 거실에 놓으셨으면 거실을 가장 선선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옷을 좀 더 입고 따뜻하게 하고 개발들은 선선해야 꽃이 아주 오래 피어. 원래 집에서 피는 꽃들은 지금 만개 안 하고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들이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조급하게 어느 구독자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꽃이 맺혔는데 너무 안 펴요. 그래도 얘는 원래 크리스마스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잡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얘가 크리스마스 꽃이니까 집에서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사실 펴서는 오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몽우리가 져서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요 단계 요 아주 눈코만한 아이들이 조금 크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은 지나야 그것들이 대한 아이들이 이제 꽃을 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서 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